필리핀 북부 비간시의 반타이교의 종탑. 종탑의 구조물들이 희뿌연 연기를 내며 아래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근처 쇼핑몰에선 진열대위 상품이 쏟아지며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오늘 오전 8시 40분쯤 필리핀 북부 루손섬의 아브라주에서 규모 7.1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지진이 강타한 아브라주에선 곳곳에서 집과 도로가 파손됐고 300km 넘게 떨어진 수도 마닐라에서도 진동이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필리핀 교통당국은 수도권 전철 운행을 중단했고 의회 건물에도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현지 언론은 이번 지진으로 지금까지 최소 2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쳐 치료를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He's ordered an immediate dispatch of rescue and relief teams to Abra. And the president and his first family are all unharmed. 일부 지역에선 지진의 여파로 산사태가 발생했는데 루손섬의 서부 연안 지역에선 지진 발생 이후 해안을 따라 침수 현상이 관측돼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필리핀은 불의 고리로 불리는 환태평양 지진대에 위치해 지진과 화산 활동이 잦은데 지난 2013년 10월에도 규모 7.1의 강진이 발생해 200명 이상이 숨지고 40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SBS 안상우입니다.